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교내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KUTV 뉴스입니다. 학생 식당은 학생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지수 기자입니다. 애기능 생활관 학생 식당이 문을 닫고 올해 1학기 중으로 과학도서관 1층 열람실 자리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공계 캠퍼스 학우들은 과학도서관 1층에 식당이 생기면 냄새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기는 학생 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공계 캠퍼스 내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식당은 산악관 뿐이며 음식의 가격도 올라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식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학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산악관에 있는 것도 지금 가격이 다 오른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식당을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식당이 빨리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하지만 봐도 1층 열람실에다가 그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학생 식당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 대학의 경우 이슬람 교도를 위한 할랄푸드를 마련하거나 채식인을 고려해 채식 뷔페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식이소수자를 존중한 식단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본교의 경우 채식인을 비롯한 식이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운영되는 학생 식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 학생회는 학식 성분 표시제와 비건식 도입을 공약했지만 식당 운영 방식의 변화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고려대학교 내에 학생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학내 구성원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학교와 학우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식당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UTV 뉴스 홍지수입니다. 취업부터 인간관계까지 각자의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생 상담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대에서 50대 중 20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며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자 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는 인문계 캠퍼스에는 중앙광장 지하에, 자연계 캠퍼스에는 과학도서관에 자리해 있으며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해석 상담 중 원하는 형태의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따로 이렇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접수 면접을 받은 다음에 집단 상담에 배정돼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해석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검사를 신청한 다음에 그걸 검사를 하고 해석 상담을 받고 자기다움이 어떤지 알고 자기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담 신청을 위해선 우선 신상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명, 학번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희망하는 상담 형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상 기록부를 바탕으로 접수 면접이 이루어지고 접수 면접 후 12번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집단 상담의 경우 주로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운스백 프로그램과 재학생, 휴학생 중 고시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액트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각각 4회, 6회에 걸쳐 체계적인 집단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학생 상담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KUTV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것으로 4월 둘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